실은 이실 한 팩이 들었으니까 10개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바늘은 4mm로 뜨고 있습니다. 코는 일반 코를 잡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14코를 잡았어요. 반드시 짝수로 잡으셔야 되고요. 처음에 코 잡으실 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잡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일부러 좀 바늘이 하나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게끔 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변형 고무단뜨기는 가로 세로로 신축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늘어날 때 같이 이렇게 펼쳐져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하게 잡으셔야 돼요. 변형 고무단뜨기는 안뜨기, 겉뜨기 순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뜨기는 뜨지 않고 이렇게 빼줄 거예요. 안뜨기 그냥 빼주시고 코를 돌리지 말고 이 방향으로 겉뜨기를 이렇게 떠주세요. 첫 단이기 때문에 바늘 넣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바늘을 돌리지 말고 겉뜨기를 뜨시고 안뜨기 할 때는 실이 돌아와야 되고요. 그냥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겉뜨기를 떠주시고 돌아와서 안뜨기 빼주고 겉뜨기 뜨고 돌아와서 안뜨기 빼고 겉뜨기 뜨고 1, 2, 3 1, 2, 3. 요렇게 첫단 반복해 주시면 돼요. 물론, 전부 이런 방법으로 뜰 거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혹시 실을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렸다거나 또 돌리지 말아야 되는데 실을 돌리고 뜨시게 되면은 무늬가 많이 흐트러지고 전체적으로 표시가 확 나니까 혹시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아까 코를 짝수로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뜨기 하고 마지막은 겉뜨기로 끝나게 됩니다. 항상. 그러면 돌렸을 때 이게 안뜨기가 되겠죠? 그럼 또 안뜨기는 그냥 빼주시는 거예요. 걸러뜨기.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실을 돌리지 않고 겉뜨기를 뜨시는데 이제는 두 개를 한꺼번에 뜨세요. 자, 1, 2, 3. 아까하고 방법은 똑같은데 이게 두 개가 됐어요. 아까 이렇게 걸쳐져 있던 코가 같이 떠지는 거죠. 1, 2, 3. 1, 2, 3. 이번에는 안뜨기하고 겉뜨기 방향을 원래대로 해주시면 돼요. 뜨진 않지만 방향은 이 방향으로 넣으시고, 겉뜨기도 이 방향으로 뜨시고. 두 번째 단도 역시 안뜨기,
다음에 겉뜨기로 끝납니다. 또 안뜨기로 빼주시고 돌리지 말고 겉뜨기로 뜨시고 모든 무늬가 뭐 특별히 무늬가 있는 건 아니지만 패턴 자체가 앞뒤판 모두 이렇게 떠질 거예요. 그리고 진동 파는 데까지는 앞뒤판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치수로 같은 단수만큼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뜨는 과정에 보면은 안뜨기를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숨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코를 좀 밀어서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하시는데 거의 다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빼고 떠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밀어서 구분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뜨셔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사실 이걸 쫙 피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안뜨기 부분, 그다음에 겉뜨기 부분. 변형 고무단뜨기는 두 단을 떠야만 이한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걸리고 실도 좀 많이 들지만 신축성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찰랑찰랑한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늬로 많이 뜨는데 옷 전체를 뜨기에는 약간 두께감이 있고 조끼는 아주 훌륭한 무늬가 되겠습니다. 저는 요만큼 떴는데 지금 이게 20단이에요. 그래서
80단을 뜨고 지금 3개가 올라갔는데 사실은 단이 아니고 80개의 무늬인 거예요. 2단을 떠야 이한 무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66단을 뜬 거죠. 도안을 보시면 여기 83무늬를 올라간 다음에 35cm 정도 됩니다. 이게 35cm밖에 안 돼도 옷이 약간 늘어져 주기 때문에 길이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에 8코를 한번 줄이고 3단 뜨고 2코 줄이기를 3번 하고 5단 뜨고 2코 줄이기를 2번 하고 이렇게 해서 진동을 끝낸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평단 28cm까지 올라가고요. 이 진동둘레는 소매를 달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길이도 길고요. 정확한 곡선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8코를 줄이고 여기서 10코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2개씩 3번, 2개씩 2번. 그러니까 여기서 10코 정도만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5단 뜨고 2코 줄이기를 5번 하셔도 돼요.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꼭 정석이 있는 게 아니라 소매 부분을 편하게 이렇게 파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달라지셔도 상관이 없다는 건데 전체적인 코스만 이렇게 잡으셨을 경우 비슷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단마다 8코 줄이는 걸 한번 하라는 거는 처음에 8코를 줄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한 코로 인정을 하고 첫 코니까 빼주세요, 그냥. 자, 이렇게 줄이면 한코 줄인 거예요. 자, 겉두기로 그냥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두 코. 네 번. 5번, 6번, 7번, 8번. 자, 이렇게 줄이고, 다른 건 똑같이 떠야 되니까, 이게 지금 안뜨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겉뜨기니까. 다시 코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로 와서, 앞으로 넘어온 다음에 이렇게 또 똑같이 떠내려가시면 돼요. 다른 건 똑같이. 그래서 이단 끝부분에 가서 또 줄여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8코를 줄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줄이고, 자, 이게 안뜨기 상태예요. 코를, 실을 돌리지 말고, 이렇게. 지금까지 하던 무늬를 그냥 떠서 끝까지 가세요. 혹시 뜨시다가
이 코가 이렇게 쫙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겉뜨기가 두 개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한 개만 있을 경우에 이게 안 걸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빠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 실을 걸어서 올려주고 뜨시면 됩니다. 가다가 이게 한 개밖에 없을 경우에 이걸 걸어 올려서 이렇게 떠주세요. 지금 여기를 하신 겁니다, 여기. 그리고 요거는 세 단을 뜨고 네 단째 줄이게 될 거예요. 끝부분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떠주세요. 역시 시작 부분도 그냥 올라가시고 다음에 줄여야 되니까 여기를 보면 8단 한꺼번에 줄이고 그 다음에 3번 줄이고 2번 줄이고 줄이는 횟수는 총 5번인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죠. 그래서 여기서 3단 뜨고 여기 네 번째, 3단 뜨고 네 번째, 3단 뜨고 네 번째 줄이고 그다음 5단 뜨고 여섯 번째 한 번, 5단 뜨고 여섯 번째 한 번. 그러면 줄이고 나면 요런 모습이 될 겁니다. 줄이는 거는 항상 같은 방향에서 줄일 거예요. 여기서 줄이고 반대편에서 줄이고 이게 아니고 항상 앞쪽 그 뒤쪽이에요, 사실은. 줄임 방향이 뒤쪽이고 뒤집어야 예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줄임 방향이고 여기가 예쁜 모습이거든요. 이걸 겉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쪽 방향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핀을 꽂아 놓을게요. 항상 이 방향에 오면 이제 줄이는 걸로. 그리고 여기서 줄이고 마칠 때 여기서 또 줄이고 갑니다. 앞면에서만 뒷면은 그냥 뜰 거예요. 여기서 줄이고 반대편에서 또 줄이고 줄이는 방법은 저 코를 빼주고요. 똑같이 떠주세요. 그리고 안뜨기 빼주고 이번에 이걸 떠야 되는데 뜨지 마시고 그냥 빼요. 실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빼고 세 코를 한꺼번에 떠주세요. 요거를 세 코를 한꺼번에 그리고 아까 그냥 옮겨졌던 이 겉뜨기 부분을 이렇게 빼주세요. 사실 오른코 겹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코가 줄었어요. 두 코가 한꺼번에 줄은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뜨세요, 여기를. 끝까지 가셔요. 자, 반대편 부분 요 모습을 뜨게 될 겁니다. 여기죠. 이렇게 겉뜨기 부분이 세 개가 남으면 안뜨기를 빼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세요.
코가 빠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떠주시는데, 사실 많이 뜬것 같지만 여기서 줄은 거는 두 코밖에 안 줄었어요. 나머지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떠주시고, 돌려서 뒷면은 원래하고 똑같이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아까 여기 줄여주고 세 단을 뜨고 네 번째 단이 시작되는 곳이고요. 핀이 꽂혀 있으니까 여기는 줄여줘야 되는 곳이겠죠. 지금 이 부분이고 두 번째 줄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를 그냥 빼주고 이세 개를 한꺼번에 뜬 다음에 이거를 덮어씌우기 해줬어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또 같은 방법으로 뜨세요. 자, 안 뜨기는 이렇게 빼주고요. 끝에 거 빼고 하나, 둘, 세개 남았을 때 이거를 같이 한꺼번에 떠주는 거죠, 이렇게. 뒷부분에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시고 떠주시면 돼요. 사실 이 왼쪽과 첫 부분, 이 오른쪽 부분, 이게 대칭이 되지 않아요. 약간 다릅니다. 시작 부분이고 여기 끝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뜨셔도 됩니다. 뒷판 진동을 이렇게 25cm 정도 뜨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되돌아뜨기를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중심을 잡아놓고 여기가 어깨 부분이고 여기가 반대편 어깨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가서 어깨선을 3등분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3등분이 되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여기 3분의 1까지 온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데, 요번에는 여기 3분의 2 지점까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쪽 편 3분의 2 지점까지 온 다음에 다시 끝까지 가면서 5cm 정도 더뜬 다음에 전체적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시작을 하셔서 3분의 1만 남겨놓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여기가 반대편 어깨선인데 여기까지 가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뜨기 부분에서 돌아와야 돼요.
되돌아뜨기는 어깨 경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어깨 쪽을 좀덜 떠주시는 거죠. 목 부분을 조금 몇단더 떠주고. 여기까지 뜨셨으면 안뜨기 부분에서 이렇게 뜨고, 원래는 빼주는 건데 뜨고, 이거를 빼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돌리세요. 돌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그냥 빼주세요.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죠, 코를. 그리고 다시 안뜨기였으니까, 원래대로 뜨니까 빼주고 이렇게 떠주세요. 그럼 이게 원래 한 코여야 되는데 지금 두 코가 돼버렸거든요. 나중에 돌아올 때 한꺼번에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단 차이에 의해서 구멍이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빼고, 뜨고, 이렇게 또 반대편 어깨의 3분의 1 지점까지 가시면 됩니다. 아까 돌아왔던 부분에다가 핀을 하나 꽂아서 고정시켜 놓을게요. 여기가 반대편 어깨 부분인데,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겠습니다. 미리 핀을 꽂아 놓을게요. 여기까지 와서 안뜨기 부분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미리 핀을 꽂아 놓겠습니다. 여긴데 원래 안뜨기 부분이죠. 안뜨기를 이렇게 뜨는 것처럼 하세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걸러뜨기인데 이렇게 한 코를 뜨지만 이 코를 빼주지 마시고 이대로 돌려서 여기 걸려 있는 코를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옮겨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한꺼번에 떠줘야 됩니다. 그리고 돌리고 그걸 빼서 반대편으로 또 가는 거예요. 3분의 2 지점까지. 여기가 반대편 어깨 부분이고, 여기까지 와서 한번 돌아갔죠. 이번에는 여기쯤에서 돌아갈게요. 어깨 부분은 두번 정도 되돌아뜨기를 해주시면 단 차이가 네번 정도 나게 돼요. 자, 여기서 3분의 2 지점 정도에서 이렇게 뜨고 돌려서 이거를 그냥 이쪽으로 옮겨놔 주시고 돌려서 다시 돌아갑니다. 목 쪽으로. 자, 여기서 되돌아뜨기 했으니까 핀으로 표시를 해주고 이쪽은 두 번, 이쪽은 두번 되돌아뜨기가 끝났고요. 이쪽이 소매 쪽이고, 이쪽이 목 쪽입니다. 목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반대편 어깨 여기쯤에서 다시 되돌아뜨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뜨고 빼지 말고 equal을 돌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고 반대로 또 갑니다. 그러면 되돌아뜨기 양쪽에서 두 번씩 네번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 부분은 약간 높아지고 어깨 부분은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되돌아뜨기를 하고 맨 처음 그 부분 가실 때 여기거든요. 한꺼번에 떠주셔야 되는데 뜨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걸러주시고 다음번에 올때 거기를 한꺼번에 떠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한꺼번에 빼주시고 돌려서 자, 여기에요. 한꺼번에 세 개를 떠주시는 거예요. 원래 두 개인데 세 개가 되었습니다. 여기 한꺼번에 세개 떠주시고. 그러면 이제 되돌아뜨기는 끝난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처음부터 끝부분까지 요 높이가 있으니까 한 4cm 정도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깨 부분 마무리를 할 건데 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마무리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선이 요 부분이 이 부분보다 더 예쁜 것 같아서 여기를 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두코 뜨고 덮어씌우고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뜨셔야 돼요. 두 개를 한꺼번에 각각 이제 떠서 이렇게 덮어씌우기. 지금 뜨면서 느끼셨지만 이게 이렇게 신축성이 위아래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좀 여유 있게 빼주셔야 됩니다. 코를. 이게 크면은 나중에 어깨선 연결하면서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작아져 버리면 당겨져 가지고 모양이 쭈그러들기 때문에 이걸 좀 여유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펼쳐가면서 끝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실은 어깨선을 연결할 정도로 좀 넉넉하게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뒷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되돌아뜨기를 한 이유는 너무 이쪽에서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계단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래쪽에서 해주면 이걸 뜨면서 그게 좀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하니까 직선으로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원래 일반 옷의 경우 이 진동 줄일 때 여기 목을 같이 이렇게 V자로 파거든요. 근데 이 진동이 워낙 길고 조끼가 다른 디자인하고 달라서 여기를 이만큼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태로 여기서부터 V자로 이렇게 목을 줄여줄 건데 이목 줄인 선만 한 20cm 정도 될 거고요. 목 줄이는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와 같은 방법으로 줄일 거고요. 이 부분은 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라면 여기는 A 다시 같은 방법으로 줄이고요. 여기가 B라면 여기는 B 다시 줄이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냥 중심선을 잡은 다음에 중심코를 잡아서 이쪽 반, 이쪽 반 나눠서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줄이시고 여기는 그냥 계속 떠올라가시고 하면 됩니다. 여기가 끝나면 여기서 다시 코를 시작해서 실을 연결해서 이 방법으로 줄이고 여기도 여기는 그냥 올라가게 되겠죠. 그 대신에 여기가 뒷판의 코스와 같아지면은 줄이는 거를 멈추시면 돼요. 여기는 뒷판과 앞판을 같이 붙여서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 몇 코를 줄였든 간에 지금 10번을 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 20코, 여기 20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두 코씩이니까 몇 번을 줄였든지 간에 이 어깨선 코스가 뒷판의 어깨선과 같아지면 줄이는 걸 멈추고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뒷판 목선, 뒷판 어깨선 지금 이렇게 되돌아뜨기 해서 떠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뒷판을 먼저 뜨시고, 뒷판의 어깨 코스만큼 앞판을 남겨놓고 목선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 표시를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떠오다가, 여기하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이제 뜨고, 여기를 쭉 먼저 뜨겠죠. 여기 중심까지 왔는데, 여기는 줄이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쪽 면에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여기 가면서 줄이겠습니다. 다른 바늘로 뜨셔도 돼요. 같은 굵기의 다른 바늘로 똑같이 이렇게 여기 줄여야 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넘기시고. 지금 옆쪽 목 부분 한코 줄였고, 여기도 지금 마침 줄여야 될 때네요. 지금 하나, 둘, 셋, 네번 줄였으니까 여긴 한 번만 더 줄이고 평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다섯 단마다 항상 이 위치에서 줄여주시고요. 앞판 한쪽이 끝났는데 도안이 없이 뜨면서 만들다 보니까 이 줄이는 부분에서 약간 수정이 되었는데 다섯 개 뜨고 줄이는 거를 네번 했고요. 일곱 개 뜨고 줄이는 거를 다섯 번 했어요. 그래서 전체 아홉 코를 줄였고, 나머지는 여기가 뒷판하고 같아지면 이렇게 평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쯤에서 되돌아뜨기를 두번 했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가고, 또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가고 이만큼을 더 올라갔어요. 그래야 어깨선이 사선이 이렇게 매끄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선 부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줄이는 거를 한번 덜 줄였고요. 간격을 조금 바꿔주었어요. 줄이는 건 이쪽에서 지금 줄였지만 실제 겉은 여기 뒤집었을 때이 모습이 겉입니다. 반대편은 이거를 뜰때 여기서 이렇게 떠가지고 가다가 여기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 첫 코지만 떠줄게요. 처음이니까. 그리고 똑같이 뜨시면서 이게 꽂혀 있는 방향에서 줄여야 되니까 지금 여기 줄일 차례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줄이고 여기 목선에 와서 이제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줄이는 방법은 요쪽 편요 모습하고 똑같이 줄여주면 되죠. 이 옷이 앞뒤 구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하는 거죠. 이거 붙여진 게 겉이고 여기 붙여진 게 이제 겉이에요.
산 쪽은 이렇게 아래쪽에서 꺼낸다 생각하고 밑에 쪽에 넣어주시고, 여기는 이 사이 골짜기에 두 코를 걸어서 이렇게 꿰매주세요. 그리고 이거 많이 잡아다니면은 나중에 너무 딱딱해져서 옷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신축성이 큰 옷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이게 이제 이렇게 늘어져 줘야 되니까 많이 당기지 마세요. 이쪽은 이렇게 아래에서 꺼낸다 생각하고 코를 걸어주시고, 이쪽은 이 중간 통로에 두 개씩 걸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이 골짜기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널널해야 돼요. 좀덜 당긴다 싶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